안녕하세요. 오늘은 TK 엘리베이터 태고시민장입니다. 처음 들어와서 택 규정을 몰라서 신입사원들이 불편한 그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접속하는 방법을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CPU에다가 이거 RS232 잭을 꽂죠. 꽂고 다음에 이게 이제 CPUA 또 들어가도 되고, 이렇게 IM, USB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진입을 일단 하셔서 IMS 창이 이렇게 뜨면은 그 현장이 최초 현장이면은 그 현장을 등록을 해야죠.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 커서를 누르면은 어드레스 넷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눌러서 진입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NET01 나오죠. 이게 지금 새로 형성된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오른쪽 커서를 누르면은 그룹이 되는 겁니다. 어드레스 그룹.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고 그다음에 그룹에서 한번더 오른쪽 커서를 눌러서 카가 한 대면은 한대 이렇게 어드레스 보이시죠?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고 커서 카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그다음에 이 현장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현장명을 적어 놓으셔야죠. 두번 넣으면 이름 바꾸게 됩니다. 그래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칼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커서에다 여기서 WS 보이시죠?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IMS 접속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현장에 이렇게 카도 이렇게 나오고 되죠. 그리고 여기 패스트 창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명령창입니다. 여기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러를 확인하려고 하면 FLT 명령을 치고 FLT 그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지금은 에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러가 쭉 나옵니다. 에러 번호가.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서 그러더라고요. 현장 백업을 어떻게 하냐, 자파일을 어떻게 받는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나요? 트랜스 2 프롬 이걸 누르시면 여기다 아까 전에 NET01이 아까 이름을 제가 바꾸진 않았기 때문에 현장명을 썼으면은 어느 현장명이 이렇게 나오고 카가 이렇게 나와 있죠. 여기 지금 다운로드 보이시고 업로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현장 자파일이 다운이 받는 겁니다. 그리고 업로드는 똑같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서 업로드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NET 파일에 다운로드 받은 그 자파일이 있으면 자파일을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면은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 안전이라든가 도어 뭐 브레이크 스위치 문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접속하고 에러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.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거면 에러 확인할 줄 알고 명령어는 명령어 집을 보시고 여기 패스트창에다가 놓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